순서 문제. 자, 우리 순서 문제는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풀 때는 뭐 풀다가 눈이 가는데 먼저 읽다가 아닌 것 같아. 그럼 딴 데 읽다가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일단 우리가 순서 문제를 대할 때는 반드시 그 물증, 우리 심증으로 풀잖아 대충. 근데 그거 말고 물리적인 증거를 찾으면서 푸셔야 돼. 우리 그거 연습할 거고요. 형광펜 있으면 형광펜 준비해서 읽으면서 표시합시다. 자, consider the story of two men quarreling in a library. 이래요. quarreling 하면 이제 말다툼을 하던데 이제 남자 두 명이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보자요. 도서관에서. 자, 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요. 한 놈은 이라고 두 명 중 한 놈을 지칭해버리면 나머지 한 놈은 the other 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two men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자, 한 놈은 원해요. 윈도우를 열기를. 한 놈은 닫기를 원하고. 그들은 argue back and forth 해요. back and forth 주고받는 거야. 논쟁을 주고받아. about 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를 열지. a crack 약간만 열지. halfway 절반을 열지. three quarters 4분의 3이죠. 4분의 3을 열지를 가지고 막 싸워요. 그 다음에 이제 A를 봤더니 the librarian could not have invented the solution she did. 자, 갑자기 사서가 등장했는데 사서는 생각해내지 못했을 거야. 솔루션을. 어떤 솔루션? 그녀가 생각해낸 솔루션. 아니 지금 라이브리안이 갑자기 왜 나오냐고. 두 명이서 싸우고 있는데 심지어 둘 다 남잔데 갑자기 쉬 이러니까. 그치?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면 세 명이 있었다 했겠지. 그러니까 A에 나오는 사서라는 양반은 나중에 어느 순간에 탁 등장할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넘어가야 돼. A는 안 돼. 난 B를 보니까 잠깐 동안 생각한 끝에 그녀가 안 되잖아. 그녀가 어딨어 지금. 남자 두 명밖에 안 나왔는데. 그래서 B도 틀렸어요. 그럼 C를 보니까 No solution satisfied them both. 이래요. 어떠한 솔루션도 둘을 다 만족시키진 않았대요. 끊어볼게. Enter the librarian. 갑자기 이제 누구 등장? 아, 사서가 들어왔다. 그녀는 물어봤어요. 원, 한 놈한테 뭐라고? 왜 윈도우를 열고 싶은데? 라고 했더니 아, 좀 신선한 공기 좀 맡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왜 문을 닫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왜 풍을 피하고 싶어서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 지금 C가 먼저 딱 오면 좋고 여기서 뭐가 등장? 사서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순서 문제를 읽으면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그런 거, 그런 거는 굉장히 잘 봐둬야 돼. 지금 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으니까 이 뒤에는 계속 이제 she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를 살짝 봤더니 A에는 있잖아, 이런 표현이 있었어. The solution. 형광펜 쳐보고. 지금 여기서는 그녀가 솔루션을 생각해낸 상태야. 그러면서 이렇게 읽는 거야. 사서가 아마도 생각해내지 못했을 거야. 그녀가 생각해낸 솔루션을. 만약 뭐였더라면 그녀가 두 사람의 그 언급된 입장에 대한 생각? 이것만 집중했더라면. 무슨 소리냐면 얘는 지금 솔루션을 생각해냈는데 만약에 두 사람이 하는 말만 들었으면 그러면 솔루션을 생각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솔루션을 생각해내야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B로 가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어. 잠깐 생각한 끝에 그녀가 opens a wide window in the next room. 옆방에 엄청나게 큰 창문을 열어준 거야. 그래서 신선한 공기를 외풍 없이 들여보내준 거죠. 이게 뭐냐 이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이제 솔루션이지.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솔루션의 등장이죠. 이 이야기는 아주 전형적인 이야기예요. 많은 협상에 있어서. Since the parties, as a party는 파티 아니고요. 파티랑 스펠링은 똑같은데 당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문제가 appears to be a conflict. 보통 충돌로 보여지는 거야. 뭐의 충돌? 입장의 충돌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들은 보통 이야기하게 돼요.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야, 내 입장은 말이야. 그럼 쟤도 이제 아 근데 내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사실상 이게 좁혀지지가 않고 다 계속 자기 입장만 얘기하다 보니까 평행선을 이루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Often reach an impasse래요. Impasse 하면 막다름. 그래서 막다른 길에 도달하게 되는 거야. 아니 뭐 답이 안 나와. 그래서 만약에 아무리 사서가 등장했더라도 이 여자가 이 사람의 이야기, 이 사람의 이야기, 이 입장만 계속 들어줬으면 이 여자도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었겠지 라는 얘기를 A에서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B에서 솔루션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A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잘해, 어떻게 했길래 솔루션에 이르게 됐는지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입장만 들은 게 아니라 대신에 그녀는 looked to their underlying interest. 뭘 본 거야? 그들의. underlying 하면 밑에 깔려있는 이란 뜻이거든. 그거를 조금 이제 고급스럽게 기저에 있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생각 밑에 깔린 그런 이익을 생각해 준 거죠. 아, 이 사람은 공기가 필요한 거고 이 사람은 외풍만 없으면 돼? 그럼 옆방 열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지. 사실은 창문을 얼만큼 여는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솔루션을 생각해야 내게 된 네, 배경이 등장하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B가 먼저 오고 A가 나중에 와야 된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C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건 다 맞췄을 거야. 근데 이 둘의 차이, A가 먼저 올까? B가 먼저 올까? 가지고 고민하다 틀린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요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2학년 6월 정도 되면 이 순서 삽입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올해 이번 시험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C, B, A, 5번이 답이 되겠고